2017년 경북 포항 지진, 또 2년 전 강원도 고성 산불 기억하시지요? 그뒤 한참이 지났는데 포항에는 아직도 텐트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이 있고 고성에도 일부 이재민들이 조립식 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1,700개 넓이를 집어삼킨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아직도 100여 세대는 정부가 제공한 조립식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은 집을 짓고 들어갔는데 우린 돈이 없어 산 거야. 이렇게 집도 못 짓고 이렇게 있잖아. 혼쭐박스서. 7평 남짓한 크기. 불편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 더위와 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개 깔고 이걸 걷어놓지도 못해 차고 왔어요. 발이 쓰려 어떤 데는 수도가 얼어가지고 물을 화장실에서 안 넣다 밥을 해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들은 왜 임시 주거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산불 발생이 한전 책임으로 밝혀져 피해액의 60%를 배상하기로 이재민들과 합의된 상태. 하지만 정부가 가구당 3,300만 원씩 준 지원금을 한전이 내라며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자 한전이 배상금에서 그만큼 빼겠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제 노후된 집이다 보니까 워낙 평가액이 안 나와요, 이게. 차감을 하면 272명이 1원도 못 받아요, 한전인데. 경북 포항의 흥해 체육관. 지진이 난 지 3년 4개월이 지났지만 텐트 200여 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뜨심을 받아가지고 이거 이제 이불 밑에 이어놓고 그러면 이게 흉기가 나기 때문에. 이들이 살았던 아파트. 집마다 벽체 균열이 심해 빗물이 새어 들어오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천장이 통째로 무너진 곳도 있습니다. 지진 직후 소파로 판정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00만 원.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다 보니 고수할 엄두조차 못 낸다는 겁니다. 이건 옥상 방수가 안 되면 어차피 또 물이 새고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치해두고. 흥해읍 외곽의 한 마을. 보수가 불가능할 만큼 집이 파손된 이 할머니는 4년째 조립식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뭘 현재도 쓰고 있자는 게 저거. 그래가 쳐보면은 이제 저게 얼어버리겠네. 방 안에서도 예. 물이 얼어요? 말도 많아요. 포항 지진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된 지열 발전에서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해 9월에서야 피해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제공한 공공 임대주택이 생활터전에서 너무 멀거나 관리비를 낼 여유조차 없는 이재민 상당수는 이렇게 텐트나 조립식 주택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천막 텐트에서 사는 건 하루 이틀인 거예요. 초단기간에 거주해야 되는 임시주거시설이 있는 거고 거주 기간별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돼요. 재난이 일상화되고 규모도 커지는 만큼 임시주거와 관련된 지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선진국처럼 쾌적하고 단열이 잘 되는 이동형 간이주택을 권역별로 일정량씩 비축해 평소엔 휴양소 등으로 활용하다가 재난 시에 투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SBS 박병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